감사합니다. 맛있는 도넛, 피자, 치킨, 햄버거, 콜라, 바나나 디저트, 스시까지, 스시. 아, 한번 먹어볼까? 아직 허기 같은데. 원래 아침에는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간단하게만 먹어야 된다고. 그래도 맛있었당. 아이고 아이고 요즘에는 돈이 모이질 않아. 우리 여보가 맨날 카드값으로 음식을 시켜 먹어서 그런가? 요즘에 하루에 카드값이 30만원씩 빠져나가는 것 같아. 오늘도 또 시켜 먹은 건 아니겠지? 여보 나왔어요. 어이구, 어디서 몬스터 소리가 나는데? 이건 뭐야? 피자를 시켜놓고 안 먹었다? 피자. 우와. 우와. 이게 사람이야, 몬스터야? 야!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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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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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 왔어. 여기서 오늘도 또 시켜먹은 거야? 어? 패스트푸드 맨날 먹으니까, 어? 그렇게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어? 무슨 소리야, 패스트푸드 이렇게 맛있는데. 여보, 어? 여보는 진짜 안 되겠어, 어? 이제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 같아! 다이어트! 하지만 김치만!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데! 여보, 내일이라도 늦지 않았어. 헬스를 끊자, 어? 헬스 운동? 어이. 아니, 내가 못할 줄 알아. 헬스 없이도 그냥 이제 식단 조절만 하면 누구나 다이어트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식단 조절? 그래? 한번 그럼 해봐. 알았지? 원래 다이어트는 식단 조절이 중요하지. 분명히 하루도 못 갈 텐데. 여보, 그럼 내일부터 식단 조절하는 거다. 알겠지? 아, 그럼 식단 조절할 수 있어. 그래 그래. 우리 이쁜 여보 빨리 자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한 달 만에 30kg 빼야지. 그래. 빨리 자자. 빨리 누워 누워. 여보 좀 봐. 비켜봐. 아니 이런.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누울 자리는 없잖아. 아니 여보 어쩔 수 없어. 내 조금만 기다려. 일주일만에 50kg 뺄게. 확실한 건 맞나? 알았어, 내일부터 뭐 식단 조절한다니까. 참는 거야. 오늘 바닥에서 자는 것도 오늘 마지막인 거야. 알겠지? 그래, 내일은 한 2kg 빠져 있을 듯. 아휴,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자야겠네. 아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새벽에 무슨 이런 소리가 나? 뭐야? 여보?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자기야! 자기야 지금 이 새벽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냉장고에 있는 거 뭐 먹었어? 냉장고가 다 비었네. 다 먹었어 이걸? 좀 줄까 여기 좀? 아니야. 여보는 지금 아무래도 너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 식단 조절한다며. 식단 조절한다며. 아니야, 지킬 수 있어. 여보,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 내일부터 헬스를 다니자. 알겠지? 식단을
식단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 알았어. 내일부터 내가 헬스 다녀가지고 한 달에 100kg 뺄게. 한 달에 100kg면 그래. 그래. 꼭 그래 주길 바래. 건강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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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 아니고 헬스클럽 다 헬스클럽 끊으려고 왔는데요. 감히 헬스장에서 그런 불결한 음식을 가지고 오다니. 손가락 탁. 오늘부터 헬스를 다니실 거면 그런 음식은 금물입니다. 안 되는데. 맛있는데. 자, 저를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회원님의 몸무게와 근육 골격량,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BMI를 체크하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오세요. BMI?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겠다. 아, 이거 코끼리도 더 있어도 돼요. 자. 부러졌는데. 이거 사람이 아닌데. 오케이, 됐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세요. 네. 자, 차트가 자, 이렇게. 너무 좁아. 이게 자, 그 BMI 차트가 나왔어요, 손님.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다 올려 놓을 테니까 자, 보시면 네. 원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체지방률. 네, 체지방률의 평균이 체지방률이 15%인데 손님은 80%거든요. 많으면 좋은 거네요. 원래 이 정도면은 죽으셔야 돼요. 이게 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코끼리, 하마, 아프리카 몰소 뭐 그 정도의 체지방률을 갖고 계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뇌에 주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름이 가득 차가지고 지름으로 네, 주름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손님. 네. 오늘부터 저 이 택 선생과 엄청난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네, 쌤. 자, 손님 빨리 올라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당신의 살은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다고요. 이거 너무 다리가 아프고 재미도 없고 이걸 진짜 살이 빠지나 싶고. 당신 같은 사람들 그런 썩어 빠진 마인드 제가 오늘 똑똑히 고쳐드리죠. 아, 처음이라 힘들 텐데 그럼 비장의 수단을 끊어야겠어. 재미없어. 스톱. 자, 이걸 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당근입니다. 따라오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조금만 더 달리면 먹을 수 있다고. 자, 조금만 더 달려보시라고. 그렇죠, 그렇죠. 더 잘하고 있어. 당근 먹고 싶다. 좋았어, 좋았어. 아주 순조롭구만. 자, 다음. 그 다음은 뭔가요? 태태기 강사의 제 2장. 다이어트는 바로 짐볼입니다. 자, 짐볼? 이거를 양손에 끼세요. 콩놀이. 네. 자, 한쪽 손, 한쪽 손에도 끼시고. 자, 그 짐벌을 들고 만세! 만세! 내리고 올리고 만세! 내리고 올리고 만세! 내리고 올리고 이거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다.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달리시고 올리시고 달리시고 올리시고 달리시고 올리시고 달리시고 올리시고 자 내리시고 올리시고 내리시고 올리시고 내리시고 올리시고 빨리 자동으로 하시고 내려 올려 내려 올려 내려 올려 손님 일어나세요. 더 이상 저는 안 되겠어요. 엄살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200세트가 남았다고요. 200세트.
뭐야! 아 손님! 손님! 나가시면 안 돼요! 아유 정말 헉! 헉! 역시 헬스랑은 나랑은 인연이 아닌가 봐. 아이 쉽게 살 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응? TV에서 뭐가 하는 거지? 거기 당신! 맨날 먹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이거 저거 요거 저거 모든 음식들을 다 먹다 보니까 살이 뒤룩뒤룩 잡아서 고민이시라고요? 혹은 살은 빼야지 빼야지 하면서 마음은 먹었는데 살이 생각만큼 잘 빠지지 않고 나 운동하기 너무 귀찮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수건을 쏙쏙쏙 빠지는 하루 30kg 다이어트비야! 운동머신에 뛰어도 살이 1mm도 빠지지 않아! 이런 당신을 위해서 이 하루 30kg 다이어트비에 하나를 먹는다면? 이거는 하루 30kg 다이어트 할약? 꿀떡. 아니! 내 몸이 변한다! 아니! 내가 그렇게 바라던 얼굴 소두! 상체도 이렇게 크고!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 하루 30kg 다이어트 비약만 먹으면은 이렇게 놀라울 정도 쉽게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31kg짜리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돼지도 이 다이어트 비약 한 알만 먹인다면 바로 이렇게 쏙쏙쏙 하면서 이렇게 1kg짜리 돼지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다이어트 비약을 구매해주신 여러분들께는 사은품으로 이 아령으로 사용할 소화전과 그리고 언제든 꺼내 마실 수 있는 콜라 자판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1588 흥예 흥예 1588 흥예 흥예. 그래 바로 저거야. 쉽게 살을 뺄 수 있다고 저거라고. 바로 주문을 해야겠어. 띡띡띡띡띡띡. 여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약이 벌써 왔잖아. 한번 먹어볼까? 뭔가 꿀꺽. 뭐야? 벌써 살이 다 빠졌잖아. 아니 이 약 대체 뭐야? 대단해. 아이고 우리 오늘 마늘하는 헬스장에 다녀왔을려나 모르겠네. 아휴, 다이어트를 해야 될 텐 말이야. 건강이 걱정돼서 죽겠어. 여보 다녀왔어. 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여보 왔어요? 여보?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어? 헬스장이 이렇게 효과가 좋단 말이야? 아니 헬스는 영 나랑 안 맞더라고. 그래서 약을 먹었지. 다이어트 약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살이 빠졌다고? 그래. 아유 나도 이제 건강해졌다고 여보. 정말 괜찮은 게 맞을까 여보?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식욕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아유 그래. 아 여보 그런데 오늘따라 이쁘네. 아유 별걸 참. 쭉. 하하하. 왜? 아 여보 이제 밤도 늦었겠다. 자볼까? 아유 그래요. 나는 어제 내가 아니라고. 아유 여보 이거 같이 잘 수 있어 너무 좋아. 다이어트는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왜? 배가 살짝 아픈데. 배가 아프다고? 어휴 뭐야 여보. 배가 아픈데. 여보 살이 갑자기 빠졌어. 뭐지 부작용인가 설마. 아유 이거 갑자기 살이 쭉 빠져버렸는데. 어휴 여보 괜찮아? 힘이 어휴 뭐야 여보. 일어나봐 보라고. 관절이 너무 아파. 여보 아무래도 그 다이어트 약 때문에 부작용이 온 게 분명해. 살이 쭉쭉쭉쭉쭉쭉 빠지잖아. 여보 치지마. 너무 쓰러질 것 같아. 여보 여기 잠깐 기다려봐. 내가 맛있는 거 갖고 올게. 아무래도 자기는 안 먹으면 지금 분명히
어, 살이 다 빠져도 죽을 거라고. 어, 여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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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여보, 살이 다 쉬었어. 일어나 봐. 개꿀벅. 여보, 다시 살이 쪘다고. 아무래도 뭐라고? 저 다이어트 약이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게 분명하다고. 어? 어떡해, 어떡해, 난 이제 망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약으로 빼면 부작용이 오는 법이야. 내일부터 다시 헬스장 다녀. 건강하게 살을 빼야지. 어? 알았어, 내일부터 헬스장도 가, 알겠지? 쌤, 나 왔어요. 오, 손님 다시 오셨군요. 근데 왜 살이 더 다 찌신 것 같지? 다이어트를 성공할 거예요. 어, 좋아요. 그 마음가짐.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해보자고요. 네. 달리시고, 올리시고, 달리시고, 올리시고, 달리시고, 올리시고, 달리시고, 올리시고. 자, 내리시고, 올리시고, 내리시고, 올리시고. 내리시고, 올리시고, 빨리 자동으로 하시고. 내려, 올려, 내려, 올려, 내려, 올려. 힘들어. 선생님, 제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전 세계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네, 일어나요. 안 돼.